충남대학교의 선발 라인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준혁 세터고요. 손주상 라이트, 김대윤, 그리고 박민염 센터, 금태용과 김영대가 레프트 공격을 맡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대학교의 선발 라인업입니다. 김명관, 정성환, 정태현, 최현규, 최명근, 황경민 선수가 오늘 선발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아, 손주상 선수를 응원하시는 뭐 가족분이신가요? 뒤로 네. 관중석을 빼곡하게 많은 분들이 채워주셨는데요. 네. 굉장히 또 오늘 초반부터 기세 싸움이 대단합니다. 네, 열기가 대단하죠. 정태현의 서브 리시브 받아냈고요. 맞춰 올라갑니다. 왼쪽에서 내리꽂습니다. 충남대학교 이기범 감독이 선수들 이렇게 감기 걸리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해줬었는데 네, 많이 속상해하는 모습이었죠. 네. 일단 맞춰갔고요. 속공 공격 순간적으로 넘겨냈습니다. 백토스 왼쪽에서 황경민 터치아웃 시키고 있습니다. 뭐 확실히 높이 면에서는 경기대학교가 좀 앞설 수 있습니다만 스피드는 확실히 충남대가 경기 초반 잡아가고 있습니다. 오른쪽에서 대각선으로 꽂아봤습니다. 네, 날아오른 최현규. 네. 김영대 네트 맞고 넘어갔고요. 받아냈습니다. 왼쪽에서 정태현 디그 성공하고 있는 충남대학교 왼쪽에서 아 정말 네 그렇습니다. 1세트 석점 앞서 있는 충남대학교 다시 한번 김영대의 서브 2단 속공 공격 경기되었습니다. 윤준혁 세터 세 번째 서브 준비하고 있습니다. 낮게 떨어졌고요. 백토스 오른쪽 블락 성공. 아 오늘 김태용 선수가 23득점까지 만들어냈고요. 황경민 네, 서브 맞춰 때리시고요. 황경민 안정적으로 2단 왼쪽에서 1세트 마무리 짓습니다. 주인공은 김영대 선수였습니다. 아, 오늘 뭐 충남대학교와 경기대학교의 경기 뭐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는 두 팀이기 때문에 그에 걸맞는 아주 재미있는 경기력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경기대학교는 2세트 최영규 선수 대신 임재영 선수를 투입했는데요. 임재영 서브 임재영의 서브 2단 뒤쪽에서 타이밍을 뺏어봤습니다. 네, 충남대학교 지금 블로킹 1위인 경기대를 상대로 상대 블로킹을 무력해하는 그런 플레이를 선보이면서 김영대 직선으로 오버헤드토스 다시 한번 왼쪽 선택! 블락 성공! 아 지금은 다시 동점을 만들어내고 있는 충남대학교 실이 저력이 있습니다. 직선 황경민을 받고요. 뒤쪽에서 황경민! 중앙우위 공격으로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네, 충남대학교는 지금 리베로 한강호 선수의 리시브가 좀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네. 이기방 감독 이강호 리베로를 지금 투입해서 리시브 라인 재정비했습니다. 정태현 맞춰냈고요. 왼쪽 다시 한번 2세트를 넘어서 3세트도 기대해볼 수 있는 충남대학교죠. 손주상의 강력한 서브에이스 충남대학교가 그대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네, 경기대학교 지금 후반에 좀 선수 구성의 변화를 줬죠. 양인식 세터가 지금 조율을 하고 있고 김명관 선수가 공격을 가담하고 있는데요. 양인식의 선택은 정태현! 공격을 막아냅니다. 충남대학교! 지금 계속해서 반격을 해나가고 있는 충남대학교. 김영대의 서브 황경민이 받아줬고요. 오른쪽 받아냈습니다. 충남대학교 중원에서 호위 공격까지 성공시킵니다. 24-24 지금 충남대 블로커들이 다 읽고 있어요. 매치 포인트 충남대학교 리시브 불안합니다. 3단 돼요. 넘겨냈고요. 충남대학교 찬스 2세트를 보이죠? 가져갈 수 있습니다. 26-24 충남대학교 이걸 뒤집어내나요? 아 지금의 역전승은 네. 선수들에게 상당히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범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시도하기가 상당히 까다로운 서브죠. 손주상 강력한 서브 넘어왔어요. 다이렉트 킥 바깥쪽으로 나가고 말았습니다. 이번에는 다시 한번 손주상 강하게 때려줬고요. 서브 득점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많이 얼어있는데요. 빨리 네. 한 점 더 가져오고 상대 손주상 선수의 서브를 끊어낸 뒤에 네. 분위기를 다시 살려야 됩니다. 손주상의 서브 신바람을 내고 있습니다. 정태현의 공격마저 나가고 말았습니다.
경기대학교 하지만 미소를 감추지 않고 있는 모습도 보였고요. 손주상의 서브 네트 맞고 넘어갔습니다. 정태현 다시 한번 잡아내고 있습니다. 충남대학교 7득점까지는 아직까지 경기대학교가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은 서브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경민 리스비 약간 높았고요. 뒤쪽에서 타이밍 맞지 않습니다. 경기대학교 득점 찬스 2단 정태현 마무리 짓습니다. 한 줄기 빛이라면 정태현 선수겠죠. 정태현 맞춰 올라가고 있는 충남대학교 뒤쪽 디그 성공. 이번에는 황경민 받아내고 있습니다. 밀어넣기 충남대학교 윤준혁이 네, 지금 3세트 후반 들어서 윤준혁 선수 속공이 계속해서 통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지금도 어려 보이죠. 윤준혁 선수 조금 더 확실한 루트 선택해 주는 게 좋습니다. 정태현의 서브 맞춰 때려줬죠. 충남대학교 왼쪽 다시 한번 블락킹 맞고 있습니다. 경기대학교 자신들이 잘하는 거 하고 있거든요 지금. 네, 지금 이제 2세트와 같은 지금 양상이죠. 이번에 경기대학교가 충남대학교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한동안 상황이 있었고요. 윤준혁의 재치 있는 플레이로 25-23 충남대학교 경기대학교 다시 한번 블락아웃 시키고 있습니다. 경기대학교 듀스가 황경민이 안정적으로 서브를 집어넣었습니다. 뒤쪽에서 잡아냈고요. 중앙의 공격! 황경민이었습니다. 네, 경기대학교 지금 듀스를 만든 이후에 김명관 리스비 약간 불안했습니다. 백토스 뒤쪽에서 3세트 경기대학교가 가져갑니다. 네, 경기대학교 정성환 선수의 블로킹 정말 중요할 때 하나 터져주네요. 집에 조금 일찍 갈 수 있지 않나. 경기대학교가 이런 저력이 있죠. 그렇죠. 이렇게 3대0으로 0대3으로 무기력하게 패할 팀이 아니기 때문에 네. 다시 한번 김대윤 뒤쪽에서 높게 떴는데요. 살려냈습니다. 충남대학교 이 공을 살려냈습니다. 경기대학교 하지만 득점은 우리가 가져간다. 네, 가볍게 찔러넣는 최명근. 오늘 뭐 양팀 선수들이 뭐 서브에서의 범실을 제외하고는 뭐 그렇게 범실이 많이 나오지 않았었거든요. 이번 범실이 어떤 영향을 줄지. 경기대학교 중앙에서 다시 한번 범실이 나옵니다. 경기대학교. 네, 이번에는 황경민 선수의 후위 공격자 반칙입니다. 그렇죠. 네. 정태현의 서브 맞춰 올라갑니다. 뒤쪽에서 내리꺾고 있습니다. 아, 윤준혁 세터 정말 영리하네요. 지금 이전 상황에서 김대현 선수의 속공을 한번 상황 하는 뭐 앞선 세트들과 양상은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손주상 서브 네트 맞고 황경민의 스파이크 막아내고 있습니다. 박민엽 이제 21-15 강력한 서브 손주상의 서브 들어갔습니다. 속공 받아내고 있습니다. 경기대학교 다시 한번 공격 이번엔 황경민 마무리 지어줬습니다. 16-20 경기대학교는 여기서 만약에 연속 득점으로 20점 고지까지 쭉 밟게 된다면 또 충남대를 위협할 수 있는데요. 2단 패스페이팅 윤준혁 선수가 정태현의 서브예요. 맞춰 올라갑니다. 충남대학교 손주상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충남대학교 경기대학교를 상대로 해서 세트 스코어 3-1로 승리를 거둡니다. 네, 마치 플레이오프 챔프전 경기를 보는 듯한 그런 경기력 선수들 선보여줬는데요.